안녕하십니까. JTV 뉴스입니다. 전북은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최고 28도까지 올라 조금 덥겠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전북은 오늘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에 조금 쌀쌀했던 것과 달리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덥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익산, 정읍 28도 등 25도에서 28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늘 0.5에서 1.5m, 내일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청은 당분간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TV 뉴스 송창용입니다.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자는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 노동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노동연대는 항의 농성을 시작했고, 전북도의회는 노사정 대타협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민주노총 등으로 구성된 전북노동연대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노사정 대타협에 반대하는 항의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전북노동연대는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이번 노사정 대타협이 노동자를 고통 속으로 빠뜨릴 것이라며 협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일부 경영자들이 해고와 임금 피크제에 그치지 않고 근로시간을 비롯한 노동 조건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재벌들이 지금까지 투척해놓은 부에 대해서는 단한채 양보도 없이 오로지 노동자들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요. 민주노총은 모레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규탄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양용모 의원과 국주영은 의원도 정부의 노동개혁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의원은 전북의 경우 노조 결성률이 낮아 일반 해고와 임금 피크제가 전면 도입되면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더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노동자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노사정 대타협위원회가 일방적인 경영자 편이 아니고 노동자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두 의원은 조만간 전북 도의회 차원의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해 노사정 대타협을 둘러싼 반발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V 뉴스 권대성입니다. 내년 총선의 인구 기준일이 8월 말로 확정돼 전북의 선거구 축소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군산의 분구가 무산되고 4개 선거구는 조정 대상에 포함돼 국회의원 열서 규제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구 획정위가 내년 총선 인구 기준일을 8월 말로 확정했습니다. 선거구 인구 하한선은 13만 9,473명입니다. 인구 기준일은 국회가 오는 10월에 입법화할 예정이지만 여야와 지역구의 이해관계가 첨예해 이번 인구 하한선이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11곳인 전북의 선거구 가운데 4개 선거구는 인구 하한선에 미달됐습니다. 정읍과 남원순창, 무진장 임실, 고창 부안 등 4개 선거구가 조정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관심을 끈 군산의 분구는 무산됐습니다. 군산의 8월 말 인구는 27만 8,434명으로 분구 기준보다 512명이 부족합니다. 현재 11곳인 전북의 의석수는 내년에 9석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변수는 김제와 완주를 분리한 뒤 선거구 획정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완주, 무주, 진안, 장수를 하나로 묶고 정읍과 고창, 그리고 남원, 임실, 순창, 또 김제와 부안을 각각 하나로 묶으면 현재 11석인 전북 선거구의 축소 폭을 10석으로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김제와 완주 선거구를 분구해서 김제가 부안과 선거구를 획정하고 완주는 무진장과 획정한다면 그나마 아쉽지만 전라북도 국회의원 정수를 10석으로 할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국회의원의 최소 의석수는 지난 2000년 제16대 때 10석이었습니다. 2004년 이후 11석으로 유지됐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11석인 의석수를 9석이 아닌 10석으로 축소 폭을 줄이려면 농어촌의 선거구 획정이 중요해졌습니다. JTV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라북도가 한 곳에 30억 원이 들어가는 체험마을을 각 시군별로 조성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미 조성한 체험마을들이 여러 곳 있고 효과를 거두기도 어려운 판에 또다시 많은 예산만 쏟아붓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윤성 기자입니다. 이 체험마을은 10년 전에 조성됐지만 지난해 수입은 1,000만 원도 되지 않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사무장 인건비 지원이 없고 운영에 한계가 있다며 볼거리를 갖출 수 있는 정부 지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경으로 와가지고 그걸 좀 과일도 좀 따먹기도 하고 현재 지금 물이 좋은데 그걸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해주면 그걸 활용해가지고. 전라북도에 조성한 90여 곳의 농촌 체험 마을 가운데 1년 방문객이 1,000명이 되지 않는 곳만 20곳이 넘습니다. 이런데도 전라북도는 올해부터 농촌 관광 거점 마을 14곳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성에 들어가는 30억 원은 전라북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각 시군의 체험마을 1년 운영 예산이 1억 원이 안 되는 형편에 마을 한 곳에 30억 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맞으면 시군이 안 되는 마을들을 사출해서 어떻게 달릴 수 있는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다른 예산도 아니고 한 개 마을도 아니고. 또 예산의 70%가 숙박시설 등 하드웨어를 갖추는 데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실패한 과거 체험 마을의 전철을 밟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여지기 위한 사업을 펼치다 보니까 이게 금방 이 거점 마을 같은 경우에도 30억이나 들여서 하드웨어 구축하고 뭔가 관광을 발전시키겠다고 말은 좋지만 실성을 담보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역대 학습 효과가 있었습니다.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선 사업비를 줄이고 사업 목표를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등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정유상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왕궁 축사 매입을 위해 5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매입률은 당초 목표치의 7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수질 개선과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왕궁 축사 매입과 영업보상 등을 했지만 매입률이 높지 않아 오는 2017년까지 추가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을 마무리하려면 추가로 250억 원이 필요하지만 내년에 확보된 예산은 100억 원에 그쳤습니다. 순창군이 정부의 낙후 지역 개발 사업인 투자 선도지구 시범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투자 선도지구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법정 상한까지 완화되며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 설치에 국가 예산이 지원되고 법인세와 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순창군은 투자 선도지구 지정을 계기로 오는 2020년까지 발효 테라피 센터와 발효 슬로 시티 파크, 발효 미생물 종자원 등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봉사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추위가 가장 먼저 찾아오는 곳이 산골마을인데요. 산골마을 소외계층을 위한 연탄 나눔 현장을 김진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홀로 생활하는 박보배 할머니 집. 할머니 집으로 가는 가파른 골목길에 길다란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봉사자들이 손에서 손으로 연탄을 옮기느라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부엌 한켠에 연탄이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겨우살이 걱정이 컸던 박 할머니는 한시름 덜게 됐다며 환한 웃음꽃을 피웁니다. 겁내 걱정했죠. 장인시안에 석 달을 안 뗐구만. 마음이 흐뭇해지네. 부자족지 않고. 독거노인 등 형편이 어려운 산골마을 소외계층에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주민들이 나섰습니다. 올 들어 처음 열린 사랑의 연탄 나눔은 지난 11개 지역 70여 가구에 300장씩 모두 2만여 장의 연탄이 전달됐습니다. 학생부터 70대 노인까지 다양한 계층이 힘을 보태 의미를 더했습니다. 연탄이 무겁고 옷에 묻고 그래서 힘들지만 할머니가 겨울에 생활하실 걸 보니까 뿌듯해요. 봉사자들은 앞으로 3년 동안 이들 소외 계층에게 연탄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혼자 독거노인으로 사시는 분들 또 아무리 없고 벌이도 없고
이런 분들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추천을 해가지고 이제 한 3년 동안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형편이 어려운 산골 마을 주민들이 이웃들의 연탄 나눔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군산공항의 적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활성화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군산공항의 적자가 지난 2009년 20억 원에서 2012년 21억 8천만 원, 지난해는 23억 원을 기록하는 등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청주, 대구, 양양공항 등은 노선 확대 등을 통해 지난 1년 사이 적자를 크게 줄였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전주의 한 무속인 집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집안과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으로 97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 안에 촛불을 켜놓았다는 말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주식회사 한국야구르트와 유산균 개발을 위한 기술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전주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주 생물소재연구소가 보유한 유산균주 핵심 기술의 산업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익산시 고도보전 육성지구 안에 있는 건물을 한옥으로 신개축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신축을 기준으로 단독주택은 최대 1억 원, 근린생활시설은 최대 8천만 원입니다. 남원시가 추석을 앞두고 공설시장에서 여성단체협의회 등과 전통시장 이용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남원시는 오는 25일까지를 전통시장 장보기 집중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완주군이 다문화 여성들의 한국 적응을 돕기 위해 맞춤형 동아리를 활성화시키기로 했습니다. 완주군은 취업 연계와 삶의 질 향상 분야 등에서 13개 읍면별로 동아리를 구성해 교육을 실시하고 오는 11월 완주군 다문화 행복축제 때 발표 무대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